제가 다음에 보자. 작별 인사 해야지. 작별 인사.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 거운마법사는 달라진 게 미궁 스크립트 조금, 개인 스크립트 조금. 드디어 여러분들, 거운마법사 제네시스 무기 퀘스트 보러 갑니다. 운명의 결전 구후. 야, 퀘스트가 나오네요.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조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운마법사의 잔상을 다시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잔상? 잔상이 하드야 아니면은 그냥 스토리부스야? 보러 갈게요. 한밤의 연합회의장으로. 아, 원래 여기서 이렇게 보네, 여러분들. 제가 너무 건방지게 밝은 분위기에서 받았네요. 어둠의 신전 이동하고. 뭐야? 야, 거운마법사 하드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와, 야, 얘네 잠깐만! 거운마법사를 잡으려면은 일단 포스 1320이고요. 데미지 입힐라면은 얘네 피안 깎이는 거 미쳤어. 데카 몇 개씩까지. 와, 데카 순식간에 다섯 개 날아갔어. 와우. 힐라는 도전해볼 만한데 겉마법사는 모르겠네요. 겉마법사를 잡으러 가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잡을 수 있는 진일라의 어두운 힘이 기운 이거랑 염원이 불꽃 50개를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에 하나씩밖에 안 주고 더스크에서 10개씩 준다고 하는데 교환이 가능해도 진힐라를 잡으려면,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이야. 어떻게 보면 7일에 한 번이야. 이 재료가 있어야 겉마한테 도전할 수 있는데 지금 겉마 난이도 보면은 트라이를 100번 해도 모자랄 판에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트라이 안 되면은 그냥 광탈하고 허무할 것 같아. 어? 뭐야 이분들? 하이하이. 아, 오케이. 오, 6인 파티. 겉마 6인 파티. 야, 뭐야, 바르디죠, 왜? 아, 찍어내리는 거 썼구나. 야, 이 본섭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3-3으로 나눠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치? 지금 바인드 없나? 이렇게 되면 메이플 월드 멸망. 어? 뭐야? 뭐지? 나 데카 다 까였는데? 뭐야! 씨! 뭐야! 뭐야! 이거 태섭 최초! 태섭 최초! 선패! 버그로 지냐! 뭐야! 어? 종룡기 파이법이다. 와, 설마. 야, 다들 죽고 나서 여울로 넘어와줬어. 뭐야? 여긴 데카가 무한인가? 설마? 데카 그게 없네. 야, 붉은 번개다! 가운데! 이 신세피를, 아오. 뭐야! 씨! 야, 이것도 설마 죽으면? 야, 죽으면 설마 제네시스 무기 퀘스트가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야? 제네시스 무기 한번 얻으러 가자. 어, 뭐야? 아, 까비. 아, 제네시스 무기. 잠시만. 잠시. Wait. 아, 못 깼어. 페이스 3. 오.
죽는 게 답이다.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오류인 것 같은데. 다이고고. 다이. 무한다이. 어딜 건방지게 지금 스피릿 오브 프리덤 따위가 내가 죽는 걸 방해하려고 알파 상태에서 죽어버려 그냥. 죽어. 오케이 나이스. 데카 존나 깎인다. 나이스. 죽어. 오케이 죽어. 누구보다 빠르게 2패로 진입한다. 쫓아가서 회전율이 맞아야 돼. 오케이. 내가 1빠따다. 두 개 동시에 맞아야 되고 마지막에.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와우. 2패로 가버리기. 다시 가자. 와 뭐야. 아 자 쟤네 무기 한번 어떻게 가보자. 잠시만 일단 얘는 여기서는 최대한 때리다가 한번 가보자. 이거 야 나 데미지가 근데 3패. 다시 3패. 와 이거 오류. 나 테스업에서 이거 발견해갖고 지금은 매포 10만 받는다 형들. 야 얘는 잡아야 될 거. 아 잠깐만 이거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어 여기서는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얘는 잡아야 돼.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엔 데카가 다섯 개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데카가 한 개야. 여기서는 데카 시스템이 없어. 그리고 레벨도 딸려서 데미지 반감 지리게 받는다. 어? 자동 부활 제발 되냐? 아 이제 4패로 넘어갔는데 이게 4패는 미구현 됐네 보니까. 근데 되면 제발 된다! 된다! 뭐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 알려줘. 나 검은색만 맞아야 되나? 일단 무적기 쓸게요. 존나 센데 창세 ER? 이거 나는 검은 애만 맞아야 되는 거지? 내가 알기로는 내가 하나만 맞아야 되는 거라고 했거든. 창조와 파괴 어느 힘을 품을지 선택해야 된다. 씨발 뭘 어떻게 품어요 형님. 페일. 와 어떻게 품어. 가운데가 색 바꾸는 거라고? 잠시 계획을 짜자. 어? 깼다고 나왔다고요? 그 데미지 넣으심? 창세 야를 깼다고? 창세 야 1000씩 박힙니다. 와 미친. 오케이. 쟤네 무기 한번. 네네네. 전섭 최초 쟤네. 나머지 해보자. 다시 가보자, 우리도. 야!
최근 1개월 이내 겉마음서 세로토닌 파티가 있다는데? 아니 알량님께서 안 된다고? 아 그렇네. 한 명만 깨면은 그게 전체가 다 공유가 돼갖고. 퀘스트 뭐라 나왔나요? 나는 떴다고 안 떴어. 창세기야를 못 깼어. 이야 씨. 야 봉인된 제네시스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와 여기 이거 눈 뭐냐? 개 썩어버렸네. 근데 무기가 아직 빛이 안 난다. 여기 무기 한번 볼게요. 무기 봉인된 제네시스 포람. 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인된 제네시스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런 효과를 못 받아요. 잠재도 없고 별도 없고 작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끼고 이제 데미지가 깎인 상태로 반레온 뭐 하드메그너스 뭐 등등등등등등등 다 깨야 돼. 진힐라까지. 그래야지 해방이 돼서 잠재 능력도 붙고 22성으로 해방되고요. 15%로 완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로 말고는 유니크랑 에디셔널 에픽 유니크 에픽으로 진행이 되고요. 퀘스트를 깨면서 파괴의 알다바우트 스킬이랑 창조의 아이온 스킬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하드수까지 잡으면은 파괴 스킬이 열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힐라까지 다 깨. 루시드 하드루시드 하드윌 뭐 진힐라까지 다 깨면은 창조 스킬이 열려. 창조 스킬 열리면은 무적 10초. 아 누구 시간 되돌려주실 분? 시간 되돌려서 명호님 다시 확인 누르세요. 해주실 분 제발.